001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테마는 증권이 가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은는 1954년에 설립된 증권사로서 위탁매매업, 자기매매업, 장내외파생상품업, 선물중개업, 자산운용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연결대상 종속회사로는 간접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자문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유진자산운용, 선물거래 슬래시 위탁매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유진투자선물 등이 있음. 채권 위탁매매 및 중개 슬래시 운용 등 채권 부문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IB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금융투자회사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54년 설립되어 유진그룹 계열의 증권사로서 서울 소재의 본점과 18개의 지점을 두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위탁매매업, 자기매매업, 선물중개업 등 6개의 보고 부문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진자산운용, 주, 유진투자선물, 주 등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유. 대시 위탁매매 부문의 시장 지위는 낮은 편이나 채권 위탁매매 및 중개 슬래시 운영 등 채권 부문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조화금융 등 투자은행, IB 업무에 특화되어 있음. 재무 대시 주식 관련 수수료 수익 감소에도 펀드, 신탁, 랩 등 라인업 강화에 따른 금융상품 수익 확대와 외환거래 이익 증가 등으로 영업수익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신장. 대시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 손실 증가, 파생상품 거래 손실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DT, 디지털 전환 및 인프라 강화, 우량 파이 장기 투자 자산 확대가 기대되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영업수익 증가폭은 둔화될 듯.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유진투자증권의 시가총액은 220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33위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상장 주식수는 9686만 6,488주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퍼은 3.4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3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3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3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6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1배, 18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6.1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82번지억 원, 1013억 원, 117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13번지억 원, 754억 원, 907억 원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54번지 97%이고 유보율은 79.78%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9.26 더하기 0.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3.89이며 전일 대비해서 0.24-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2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65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29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종가는 2275원이며 주가가 유진투자증권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종가는 2275원이며 주가가 유진투자증권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유진투자증권은 거래량 11만 6,400여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6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만 2,308주, 키움증권에서 1만 7,600세주, 유진증권에서 12,999주, 메릴린치에서 1,39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24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4,20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8,033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4,000신주,
JP모간에서 11,300여 한 주, 키움증권에서 18,09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03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9,34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증권 관련주 유진투자증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